제가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치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시험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 뭐, 산업안전기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자격시험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시험 접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큐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접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만약에 뭐, 오전 10시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10시가 되기 전부터 줄을 서고 있다가 10시가 딱 되면은 들어가서 시험 접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완전 그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일부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시험 접수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좀 다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시험장을 미리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어떤 시험 접수하는 시간도 고려해서 시험 접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접수를 할 때도 하나의 팁이 일단 시험 응시료를 결제를 해야 시험 접수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데 그거를 뭐 카드 결제를 하고 계좌이체를 하게 된다면 현금 영수증 다 쓰고 하는데 그 내가 그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에도 이미 결제가 완료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와버리면 시험 좌석이 꽉 차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결제를 하려고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좌석이 마감되어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 기다리는 과정을 해야 되고 가고자 했던 그 시험장에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 접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하면은 그런 중간에 어떤 결제 정보를 입력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가상계좌가 나와버리면 그때는 내가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시간에 맞게 입금만 하면 되니까 위험성을 좀 낮추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시험 과목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만 가능한 일반적인 우리 뭐 가정이나 은행에서 쓰는 그런 계산기는 뭐 기종 상관없이 다 반입이 가능한데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허용되는 기종이 정해져 있어요. 필기 시험에서는 공학용 계산기가 없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고득점을 노린다, 제대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반 계산기로는 좀 계산을 하기가 힘듭니다. 2022년도 3회차부터인가 해가지고 필기 시험이 CBT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로 치는 시험으로 바뀌면서 그 컴퓨터 자체에 계산기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쓸수 있는데 저는 사실상 시험 칠때 계산기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를 대학 때 쓰던 걸못 찾아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그 계산기를 써보니까 진짜 사칙 연산만 되고 루트라던가 뭐 이런 로그라던가 이런 함수 계산은 전 기능이 없고요. 괄호조차 사용을 못해요. 기사 시험에 나오는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이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 문제 수 자체가 적어서 다른 문제들을 다 맞춘다면은 그 문제 한두 문제를 틀린다고 해서 뭐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사실상 시험이라는 게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좋잖아요. 저는 일단은 계산기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고 계산기도 그냥 그 사칙 연산만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지고 해결하긴 했는데 문제를 제대로 풀겠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공학용 계산기 지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험장에 가면은 일단은 연습장 주시고 필기구도 뭐 희망하면은 주세요. 근데 CBT로 시험 치기 때문에 필기구가 굳이 없어도 되고 계산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가 총 12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정도 계산하는 문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칙 연산만 나오는 거 가지고도 괄호나 이런 거를 약간 노가다 해가지고 풀 수는 있어요. 루트라던가 로그나 이런 문제만 안 나온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 풀기 곤란하죠. 그래서 다시 그리고 이제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 좋아진 점이 과거에는 시험 시간이 총 3시간 중에 50%, 1시간 많이 넘어야 퇴실이 가능했는데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 시험이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완료만 되면은 바로 퇴장할 수 있다라는 거. 딱 시험 제출하기를 누르면은 시험 점수랑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합불인지를 바로 알수 있고 뭐 복수 정답이라던가 시험의 오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최종적인 점수는 좀 바뀔 수 있지만은 어지간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변동은 없기 때문에 그때 제출하기 눌렀을 때 나온 결과가 어지간하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60점이 합격인데 커트라인에 있는 분이 좀 아슬아슬하지 그게 아니라 뭐 70점 이상 되는 분들이라면은 그것도 한두 문제 정도 이제 오답이라던가 아니면 복수 정답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 제출할 때 알게 되는 결과가 실제 내 결과랑 맞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자격증을 공부할 때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좋으냐,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고민 안 하고 온라인 책 구매 사이트에서 이제 산업안전 기사를 검색해서 제일 위에 나왔던 책이 이제 에듀윌이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그걸 구매했는데 그이 차기 전 책에 좀 유명한 책이 에듀윌이랑 구민사랑 이두 가지가 크게 사람들이 많이 보시는 책이고 그 외에도 다른 책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어느 책을 봐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뭐책 출판사라든가 책의 내용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어느 책에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책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될게 시험에서 내가 진짜 이 산업 안전 분야에 지식을 쌓고 전문가가 되고 싶고 고득점을 노리는 분들이랑 일단 어찌됐건 저찌됐건 합격만 하면 된다. 합격이 목표인 사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보다는 합격이 목표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은 약간 벼락치기 같은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도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렇게 조언이 많아가지고 기출 문제를 제가 한번 펼쳐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개념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책 앞쪽에 있는 개념이 써져 있는 부분을 한 번씩 다 정독을 했어요. 필기 시험을 공부한 기간이 한달반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앞부분에 책 개념, 기본 개념 훑어보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또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개념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읽다 봐도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 다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단원 정도 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용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한번 쭉 읽었어요. 그냥 우리 그림책 읽듯이 쭉 읽어보고 사실상 개념을 훑어본다라는 것도 솔직히 불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서 개념을 좀 읽어봐야겠다 하면은 3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거는 최소 3일 안에 끝내고 기출 문제를 보는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신 이제 23년도 1회차 시험을 봤는데 22년도 시험부터 해가지고 7년치를 봤어요. 10년치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기출 문제는 그리고 과거부터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최신부터 과거 순으로 이렇게 보기를 무조건 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험 문제를 공부해 보면서 이해를 했지만 시험 문제도 조금 트렌드가 있어요. 조금씩 변해가고 최근에 나오던 게 나오고 이런 식인데 지금 23년 문제가 16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도 나오기도 하지만 16년도에 나왔던 문제보다 22년도, 21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오면서 거기서 조금씩 변경돼 가기 때문에 어떤 출제 유형까지 분석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많이 풀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눈에 익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습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최신 문제부터 풀어봐라 하는 거고 시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일단은 개념도 사실상 한번 3일 안에 대충 읽듯이 읽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푼다도 아니죠. 그냥 거의 다 찍는다가 맞겠는데 그렇게 풀어보면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올 건데 그게 처음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또두번 풀어보고 세번 풀어보고 하면은 신기하게 이상하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 문제 답이 뭐였다가 기억이 나요.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봤던 유형과 봤던 문제들 토시 하나 안 틀린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 읽듯이 기출 문제 읽어보세요. 그냥 10년치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10년치를 한번 읽어보면은 해마다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이제 한 내가 10번 정도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외워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외워지면은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한테 숙달이 되고 나도 알게 되고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계산 공식은 되게 책에는 개념에는 많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는 뻔한 문제들이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이게 두 번, 세번 반복하다 보면은 진짜 신기하게도 이게 정답을 다 알게 됩니다. 최소 3회독 해야 돼, 5회독 해야 돼,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최근 5년치에 대해서는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내가 토시 하나 안 틀고 외울 수 있다는 아니지만은, 신기하게도 이 문제에
첫 번째 한 줄을 딱 읽으면 답이 뭔지가 딱 떠올라요, 바로. 그냥 이 문제는 답이 뭐고, 다 뭐고, 다 떠오르고, 심지어 계산하는 문제까지도 이 문제를 보면은 답이 뭐다가 바로 계산 안 해도 답이 뭔지 나와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누구나 몇번 읽어보신다면 이제 그게 가능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틈틈이 공부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10년치를 보고자 했지만 그래도 한 7년치밖에 못 봤는데 7년치를 봤지만 70점대로 합격을 하기는 했어요. 턱걸이까지는 아니고 턱걸이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은 10년치를 보시고, 그래도 합격이 목표로 하시는 분은 이제 7년. 그리고 이제 그냥 경험 삼아 쳐보고 합격해도 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분은 5년 정도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도타비 문제은행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전자문제집 CBT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기출 문제를 풀리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보기고 쉽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을 바로바로 보기보다는 내가 답을 가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편인데, 책에는 다 답이 써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이 답이 써져 있으면 답이 보여지거든요.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지 뭐 어디 밖에 있다가도 시간이 잠깐 남았을 때 화장실 갔을 때 잠시 풀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T 사이트를 이제 많이 활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책을, 뭐, 어디 책을 사는 게 좋느냐라는 질문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책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 책 사는 비용이 좀 아끼고 싶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때 앞에 개념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책안 사고 그냥 CBT 문제로 계속 반복하셔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답이 내 생각에는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답이 이거지? 라고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답이 이거라고 하면 이건 거예요. 그냥 이거를 외우는 게 제일 속편하고, 왜 이렇게 된다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빠르고 그 시간에 한 문제를 더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쳐보니까 그렇게 답을 외우더라도 좀 꼬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은 한 30, 40% 정도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온 그런 기출 문제들, 문제은행. 그리고 20, 30% 정도는 기출 문제를 살짝 꼬아놓은 문제. 그리고 또한 20, 30% 정도는 아, 이거 본 거는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10% 정도는 진짜 생뚱맞은 문제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쳐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기출 문제를 보는 게 많은 유형을 풀어보면은 그만큼 내가 보기도 많아지기 때문에 최소 7년치 이상을 맞으면은 그런 살짝 꼬인 문제들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 7년치 이상을 보라고 말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굳이 개념을 훑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읽는 걸로 해가지고 3일 안에 끝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공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달반 중에 한달좀 넘는 기간을 기출 문제 푸는 시간으로 사용을 했는데, 얼만큼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를 공부하면서 한달 정도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볼수 있죠. 그렇게 해도 합격을 할수 있는 수준이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이나 다른 학생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일단 기출 문제부터 가볍게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